자, 보시는 그대로 차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잔기 싸움 없이 외관 상태 정말 좋고요. 망가진 거 하나도 없이 관리 상태 정말 잘 됐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예, 반갑습니다. 저 일구사의 중고차의 김원준 시장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멋있는 차, 멋있는 차 하나 갖고 왔습니다.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S500. 자, 이 차가 이제 사상패가 옵션이나 이런 게, 와, 진짜 끝내줘서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이렇게 안 찍겠다 보셔도 이게 검색이나 제가 아까 전에 봤지만 차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이제 제가 살려고 산게 2015년식이고요. 자, 키로수가 좀 많아서 시세 대비 좀 가격이 좀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17만 키로고요. 휘발유를 베이스로 한 마이바흐 차라 정말 이게 차 관리 상태가, 야, 외관이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뭐 저랑 같이 이제 외관도 실내까지 옵션 상태 보이실 거고요. 자, 참고로 말씀, 저희가 홈페이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자, 이차 말고도 다른 차에게 딱 밑에 보시면 클릭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마음에 드세요,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수수료도 없고 디실도 좀 되고 수원역으로 오시면 제가 픽업도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수원에 있으니까요,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언제든지 차 많습니다. 이차 말고도 더 다양한 차 있고요. 자, 이차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필요하신 차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알람, 구독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차 지금서부터 겉가서 알차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 정면 노면선 파인데요. 아, 보시면, 아, 차 이뻐요. 옆에서 보셔도, 아, 괜히 뭐, 싼 차도 아니고. 정면 보시면, 자, 앞에 센서 있는 것까지, 자, 본네트 상태, 보시는 그대로고요. 자, 타이어 상태. 자, 보시면, 정말,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여기 쭉 보셔도, 뭉코. 제가 아직 발견 안 됐어요. 자, 그리고 기어봉 있는데, 여기. 전혀 없고요. 자, 안쪽에 살짝의 기스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먼지만 있어요. 뭐 기스가 없습니다. 자, 뒷타이어 역시도 상태 뭐한 8, 90% 이상 남아 있고요. 자, 팬더 역시도 뒤에서 보시는 웅콩 없습니다. 예, 조수석에서 보시는 차인데요. 아, 보시면 차 상태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나 이런 거 보셔도 굉장히 좋고요. 팬더. 자, 본넷 상태로고요. 와이퍼. 자,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 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 뭉커 있나 없나 확인해 보셔도 없고요. 보시면, 백미러 같은 거 굉장히 좋고요. 그러시고, 핸들도, 자, 뒷타이어 역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물론 보이는 거 보이시고요. 자, 여기서 보셔도 뭉커 없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뒤에 뭐, 주어 뭐, 에스, 아, 마히 바블렉 써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S500 보이시고요. 벤츠 엠블럼 보이시고 마히 바 이렇게 벤츠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차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 이렇게 바닥에서 보셔도 관리 상태 깔끔한 거 보이시고요. 자, 트렁크 상태. 자, 보시면 여성 같은 것도 안 보여요. 속이 아예 안 보이시죠? 자,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거죠. 자, 그럼 천장 상태도 당연히 이제 지하 주차장에 넣을 만큼 잠길 수 없습니다. 예, 네, 이거 뒤에서 보시면요, 진짜 차가 도어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넓어요, 되게 깊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운전석 쪽에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면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시야가 정말 이쁘고 좋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17만 631km 보이시고요. 자, 핸들 상태. 하, 진짜 고급스럽다는 게 이런 느낌이겠죠, 아무래도. 자, 전반적인 이제 토출구라든가 버튼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보시면 제가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라운드 뷰까지 없는 게 없어요. 차 상태 정말 좋고요. 보시면 뭐 옵션이 없는 게 이상한 차, 그런 차량입니다. 자, 여기 뭐 시동을 끄고 하면은 요 스피커가 여기 좀 돌거든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시야인데요. 아, 차 이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없는 게 없는 옵션. 뭐 트렁크서부터 뭐 정말 여기 보셔도 옵션 상태 없는 게 없죠. 그냥 풀입니다, 풀. 뭐 이제 어라운드 뷰까지 뭐안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자, 보시면 가죽 상태. 아,
조금 연식에 비해서 이렇게 좀 해진 거는 좀 있어요. 컨디션 자체가. 근데 관리 상태 좋다는 거. 자, 보시면 차가 아주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넓이가 넓은 것도 높은 거고. 자, 보시면 이런 거. 메모리스트 완투스 열선 뭐 통풍 없는 게 없어. 되게 고급스럽고요. 이게 좀 낮아요. 좀 낮다는 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장님들 대신에 딱 좋다고 해야 되네. 이 높은 각도가 보시면 차가 정말 넓어요. 가격 대비 정말 저렴하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반대쪽 보이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쪽도 보시면 뭐 옵션 상태 뭐 없는 게뭐 최고의 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자 카드 상태 저 이쁘죠? 보시면 있는 그대로 옵션 상태 굉장히 좋고요. 자 수납 공간 보조석도 안쪽까지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보이시는 각도 굉장히 이쁩니다. 네 보시면 진짜 이게 도어가 저희 리무진 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키로수 대비 가격 좀 저렴하게 나왔고요. 신차 가격이 워낙 높은 차이기 때문에 보셔도 달라요. 클래스가 달라요. 자, 보시는 옵션 상태. 전문 앰비언트는 보셔도 차 컨디션. 자, 선루프 위 손장의 선루프 넓은 각도 이게 보셔도 차 이쁩니다. 자, 고스트 도어 보여드릴게요. 부드럽습니다. 네, 트렁크 상태인데요. 생각으로 이게 넓지가 않아서 제가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깔끔하죠? 뭐 건들거나 흔적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생각으로 좁아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동 트렁크고요. 자, 관리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천장 상태. 이제 와, 여기 보면 하이패스나 이런 거다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조작 버튼도 까지고 나서 차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멋지고 좋은 차. 자, 외관 상태. 자, 옵션 제가 뭐 재원 다시 이렇게 해드리니까요. 자, 연식은 2015년 한 7년 정도 됐는데 감가율이 굉장히 좋고요. 뭐 신차가 워낙에 비싼 차기 때문에. 자, 보시면 관리 상태. 자, 보시면 이차뭐 섣불리 이렇게 뭐 누구나 이렇게 막 타는 차가 아니라서 관리 상태는 정말 좋고. 이 도어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각도가 뒤에 보시면 이렇게 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좀, 타시는데 좀, 이게 뭐라 그럴까, 가오라는 이런 건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대로 차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잔기싸한 없이 외관 상태 정말 좋고요. 망가진 거 하나도 없이 관리 상태 정말 잘 됐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이 차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건 저희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되시고요. 정말 차 컨디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차 제가 보여드린 대로 뭐 있는 그대로 차량이고요. 자, 이 끝나면 저기 성능 점검표 올린 거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또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 오픈했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차만으로도 궁금 거기에 보셔가지고 매물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면 수수료도 얻고 DC도 해드리고 수원역에서 제가 픽업도 나고 수원역에 근처에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 194 영상 클릭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